안녕하세요. 줌바 댄스 강사 이고은입니다. 오늘은 데스트로자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스페인어로 토막을 내다라는 뜻인데요. 골반을 한쪽 방향으로 한 토막 한 토막 자른다는 느낌으로 끊어주는 동작이 포인트입니다. 그럼 데스트로자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다리는 가볍게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골반을 한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보내주세요. 이때 그냥 미는 게 아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토막 한 토막 끊어주는 느낌으로 골반을 보내주세요. 1, 2, 3, 4, 5, 6, 7, 8. 이때 골반 가는 방향 쪽으로 발도 함께 딛어줍니다. 오른발을 딛어주세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이 동작이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면 이때 몸의 중심, 배꼽 중심으로 반을 나눈다고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복근을 같이 자극을 시키면서 동작을 취해줍니다. 1, 2, 3, 4, 5. 복근이 자극이 느껴지세요. 1, 2, 3, 4. 이렇게 하면 몸의 중심에 코어 운동에 매우 효과적이고요. 매끈한 허리 라인을 만드는데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손도 가볍게 팔을 가는 방향으로 같이 밀어주세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반대 방향. 1, 2, 3, 4, 5, 6, 7. 2, 2, 3, 4, 5, 6, 7, 8. 잘 따라해 보셨나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동작인데요. 여러 번 잘 반복해서 잘 따라하시면 데스트로자 동작의 매력과 매끈한 허리 라인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겠습니다.